좋아!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제가 뇌피셜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새 i7, i9 온도가 높아 뒤져버릴 정도로 높아서 이게 맞나 싶은 정도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CPU 자체가 워낙 온도가 높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인 게 다이공 순행이었고, 다이공 순행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CPU 온도를 쿨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고민을 거듭한 결과 뇌피셜로 머릿속에서 조립을 한번 해봤고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견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했고, 지금 전화를 드릴 이 소방님의 컴퓨터도 그렇게 견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그 견적을 어떻게 짤 건지,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랬는데 소방님 전화 안 받으면은 전화 받는 척 해야지. 다음으로. 예, 안녕하세요. 조금컴 조실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정소방님 맞으세요? 네, 네. 네, 견적 요청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다음에 전화 드릴까요? 주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방송 하고 계세요? 예, 생방 하고 있죠. 아, 네. 지금 다시 들어갈게요. 아니,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카톡으로 드리고 견적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전화는 괜찮아요? 아니면은 다음에 전화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하셔도 돼요. 완전 주무셨는데? 자, 일단 안 그래도 이거 CPU 지금 말씀하셨던 게 CPU 발열 최대한 잡을 수 있게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거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뭐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CPU 온도들이 워낙 높으니까 온도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420 순행을 쓰고 뭐 샌드위치를 하고 어떤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한다는 개념이 쿨링을 무조건적으로 낮출 수 있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최소한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대비하는 세팅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온도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온도도 어떻게 보면은 106도, 107도, 108도 막 이렇게 찍히는 것도 눈으로 봤고, 그게 420 순행 막 상단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도 온도가 그래요. 네네. 뭐 그 예를 들어서 시네마 그 뭐냐 그 CPU 프로그램 돌리는 거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였지? 시네벤치, 그래. 맞다. 시네벤치를 돌려서, 저희가 시네벤치를 돌려보거든요. 근데 시네벤치를 돌리면은 확실히 온도가 106도, 108도 막 이래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OCCT를 돌려서 로드율 100%를 잡아도 온도는 비슷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쿨링 솔루션에 대비하고 최대한 맞춰 넣는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견적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네. 약간 보자. 뭐 따로 짜놓으신 견적이나 봐두신 아이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 형님 그 케이스 아니면요. 형님 동상 중에 안택 그 방탄유리 케이스, 아니 강성유리였다. 퍼포먼스. 강화유리. 네, 퍼포먼스. 네, 케이스. 네. 그걸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CPU는 지금 현재 i7을 보고 있는 거예요? i9이랑 조금 고민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아마 i9으로 하면은 가격이 500 정도로 빠질 것 같고, i7으로 하면은 400 후반으로 빠질 것 같고. 근데 좀 큰 차이가 있을까요? i9이랑 i7. i7이랑 i9이랑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게임 프레임의 차이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온도도 당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컴퓨터는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돈값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i9을 접근하는 방식과 i7을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i7만 가도 괜찮은 거고, 내가 게임 말고 뭐 작업을 한다던가 방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멀티태스킹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i9이 좀 더 유리하죠.
그런 기준으로 잡고 해야 돼요. 게임만 할 거면 i7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멀티태스킹 쪽이라거나 아니면은 이거지. 내가 이 정도 가격을 쓰는데 i9 정도는 써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i9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i9으로 결론이 왜 i9이냐 씨. 잠깐만요. 일단 그럼 i9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일단 소켓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추가 H170 420순행이에요. 이건 커세였고. 네. H170 420 순행에 LCD 모델은 가격이 LCD 들어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금액이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LCD 안 나오고 RGB만 나오는 걸로 33만원짜리로 들어갈 거고. 이거 재고 한 번만 볼게요. 오케이, 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순행 쿨러에 들어가는 쿨러가 기본 쿨러가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최대 풍량이 89에 팬 소음도 조금 있고 뭐 이 정도 소음은 낮은 편에 속하는 거긴 한데 89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팬을 갈아 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순행에 팬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산 걸로 갈아 엎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커세어 팬은 케이스 상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보자. 그 형님 그 네. 뭐냐? 동상 중에 420 그 샌드위치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420 샌드위치 하는 거. 전면에 그. 아이 그럼요. 샌드위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공기를 맨 처음에 받는 공기를 라디에이터를 스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단에 달면은 내부에 뜨거워진 공기를 라디에이터를 올라가 보낸다라는 개념인 거고, 전면으로 돌리면은 전면에서 공기를 빨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첫 번째로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CPU 쿨링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알겠습니다. 빅콰이어트에 140mm로 좀 볼게요. 140에 쿨러는 이거 이상 하시면은 윙스 여깄다. 지금 제가 보는 게 빅콰이어트 제품인데 요새 뭐 펜텍의 T30도 되게 유행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정철이 형님, 그러니까 옥동자님이 그거를 쓰셨었는데 가격이 비싸요 걔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성비는 가격도 싸고 성능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빅콰이어트라고 보는 건데, 혹시 지금 통화 끊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정소망입니다 카톡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방송 보고 있거든요. 아, 방송 보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도 카톡은 보내놔요. 아, 네, 지금 보면은 얘가 풍량이 맥시멈 PWM 진행되는 건데 얘가 160까지도 나와요. 지금 보면은 풍량 자체가 94에서 160까지에다가 풍압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어차피 우린 샌드위치로 쿨러가 양옆으로 달리잖아요. 앞에 쿨러도 빨아주고 지금 이 약한 느낌의 풍압도 빨아주는 거기 때문에 밀어내는 개념보다는 빨아들이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라 풍압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제품이 가격이 2만원이라서 요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120mm 팬은 요거 품절 났어요. 그 이유로 안 들어와. 그래서 아마 이 140도 품절 나고 나면은 빅하이어트에서 수입을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있을 때 가야 돼요. PWM이 있고 없고 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봐봐, 하이스피드 PWM, 우리는 PWM으로 가야 돼요. 저 하이스피드로 하면은 그냥 컴퓨터 키자마자 그냥 바로 풀RPM 돌아버려요. 네. 그리고 추가 쿨러 이제 상 하단에 3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P12, PWM, RST인가? RST, PST. 이거는 그냥 만원짜리 3개 들어갈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용이고 LED 없는 놈이고. 그리고 PWM 분배기, PWM 케이블. PWM 케이블 요거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살 건데 저희 쪽에서 들여오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4개 정도로 집어넣고 혹시라도 모자르면은 남게 되면은 메인보드 박스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어차피 오버클럭이나 메모리 오버라든가 그런 것들 안 하실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기본만 할 수 있는 놈으로 전원부 좋은 놈으로 들어갈 거고요. 전원부는 18페이지로 들어가고 가격은 43만원. 네. MSI 제품으로 지금 얘가 가성비가 좋아서 초반에는 네. 품절 났다가 지금은 다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네요. 그래. 네, 그래서 요걸로 가면 되고 굳이 토마워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토마워크가 전원부는 더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자. 암페어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게 Z790이 사운드 카드가 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네.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는 6000 정도로 지스킬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LED 안 나오는 걸로 네. 들어갈게요. CL은 36 들어갈 거고 18만원짜리가 있었는데 LED 안 나오는 거. 오케이. 16기가 두 장에서 32기가 들어갈 거고 LED 없는 거. 오케이. 있고 요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뭐 그래픽카드는 4090 받은 거 있어요? 아니 따로 없는데 뭐 네. 익스트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익스트림? 아 조텍. 네 조텍이 성능도 잘 나오고 가격도 괜찮고 괜찮죠? 디자인도 좋고. 그다음에 형님 뭐 추천 하나 해주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워. 원래는 펠리 팔았었는데 펠릿이 얘가 재고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끼고 토마호크 가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안 이쁘고 그렇게 따지면 조택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그러면 조택으로 갈게요. 얘 재고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이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SSD 용량은 몇으로 잡아드릴까요? 그냥 배그만 할 거라 가지고 그래도 1테라 가요. 네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AS 없이 싸게 갈 거냐 P41로 AS2C 비싸게 갈 거냐. 성능은 비슷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 아 삼성전자랑 삼성전자로 해요 하이닉스로 해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예, 내가 아무거나 할게요. 싼 거 갑니다. 비행부 A1 이걸로 1테라 들어가고 케이스는 퍼포먼스 안텍 제품 퍼포먼스로 들어갈 거고요. 요 케이스 어디 갔어? 요 케이스 저도 진짜 쓰고 실제로 쓰고 있는 중인데 쿨링 좋아요. 디자인도 쏘쏘하고 나쁘지 않고 제품 좋습니다. 잠깐 보자. 요걸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워는 1300 갑시다. 1300 가는 이유 가격이 싸요. 맥셀리트의 맥스웰 듀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게 1300W 플래티넘 치고 가격이 30만원. 네 요거 아주 가격 좋아요. 요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면 빠진 거 있나 한번 볼게요. CPU 들어갔고 소켓 순행 추가로 바꿀 거 밑에 넣을 거 메인보드 메모리 밀카 SSD 케이스 파워 그리고 케이블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보자. i9에 일단은 500이 넘었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볼게요. 지금 통화하면서 짠 견적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 저한테 카톡으로 종소망입니다 라고 주셨네. 요렇게 하시면은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아, 주무시는데 죄송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상담은 일단 마무리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충분히 CPU 쿨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될 거고요. 뭐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나간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 제품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시네벤치라든지 OCCT라든지 로드율 100%로 고정해가지고 갈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CPU를 100%로 로드율 돌려서 갈궈가지고 온도가 100도까지 찍지만 커버가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온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100도를 찍어서 100도를 유지하냐와 100도 찍고 내려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거니까 제가 뇌피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확실히 CPU 쿨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 있으시다면요 www.jogunkan.con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견적 요청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전화드리니까 잘 모른다고 하셔도 겁먹지 말고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오전 11시부터 쭉 하고 있고요 쇼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뿅!